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 벌써부터 후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죠? 여긴 없겠지. 대통령이 출퇴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대통령 출퇴근을 위한 차량 통제로 인해 길이 막혀 고생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들을 한번 볼까요? 대통령 출퇴근이 8분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출퇴근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묶여 기다리고 있죠. 심지어는 정차한 차 안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를 경제 효과로 한번 따져볼까요? 시민들의 평균 시급 곱하기 피해 입은 시민들의 수 곱하기 총 지연 시간, 이것을 교통통제 인력 인건비 곱하기 교통통제 인력으로 더해보면 이게 다 얼마야 이게? 그러니까 강남 서초를 지나 출퇴근하는 인구가 130만 정도고 자가용 출퇴근과 버스 이용자가 약 73% 정도 되니까 대충 10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겠네요. 아, 이게 얼마냐 이게? 130억? 에? 내가 잘못 본 건가 이거? 130억? 이런 씨! 내용! 뭐 이렇게 다 있어? 100만 인구의 평균 시급 13,000원의 시민들이 1시간 동안 고통받으니 130억이 넘는 손실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이 돈이 쓸데없이 매일매일 증발된다 이거야 이가? 대통령 출근 때마다 국부가 증진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외교라고 해서 국빈 대접을 받고 손수 국가적 영업을 했었죠. 뭐 이명박 대통령은 열심히 아주 열심히 자원외교라고 해서 무너진 우물을 유정이라 속이고 뭐 그 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아예 출근길을 막아 국민들 돈벌이를 방해를 하네. 청와대 개방으로 수조 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던 윤석열 당시 후보의 주장은 국방부 이전, 대통령 출퇴근 등에 의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돈만 문제면 뭐 그렇다고 칩시다. 나라의 도둑놈이 이제껏 뭐 한두 놈이었어야 말이지. 이건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NSC 상임위를 소집한 대통령,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청와대 관저와 진부실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 언제든지 긴급한 일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된 곳이 바로 청와대였지요. 특히나 세월호를 겪은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대통령의 집무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서 집무실로 출퇴근을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8분. 게다가 시민들의 불편까지 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출퇴근마저 들쭉날쭉해 보여서 더 문제입니다. 대통령 업무는 특수하다. 대통령은 재택근무 개념이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 등등으로 변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청와대에서의 관저 집무실 형태가 진정한 재택근무 형태, 24시간 대응하는 체제 아니었습니까? 8분이면 충분히 사람이 죽고 살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면 도대체 몇 명의 목숨값을 담보로 이런 대책 없는 짓을 하는 겁니까?